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1학년도 수능가형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0,4와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B에 대하여 타원 위의 점 B에 대하여 두 점 A와 P를 지나는 직선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1과 만나는 두 점 중 A가 아닌 점을 Q라 그러자. 때 점 P가 타원 위의 모든 점을 지날 때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네요. 자, 일단 이렇게 글만 읽고서는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야겠네요. 자, 우리는 뭐예요? 일단은 타원 그리고 저 점을 찍어야겠어요. 자, 그래서 타원라인 그릴게요. 타원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리고요, 좌표 평면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루트고요, 여기가 1이고요.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5. 그래서 여기가 A가 4, 0,4가 있죠. 그러면서 원도 안에 있어요. 중심이 0,3이고 반지름 1이 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지나는 원이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뭡니까? 아, 여기 위점 P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직선을 긋는 거예요. 직선을 그렸을 때. 그랬을 때 뭐예요? 이 직선이 원과 만난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뭐라 그러자? Q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지금 Q라는 겁니다. 그래서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자, 뭐예요? P를 조금씩 움직여볼까요?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때 해당하는 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P가 지금 이렇게 안 움직이면 Q는 여기 안에 지금 생성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P가 점점점 바깥쪽으로 가겠는데 아시겠지만 Q가 이런 데는 찍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왜요? 그때 그 직선상에 뭐가 있어야 돼? P가 있어야 돼. P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P가 어디까지 가서 Q가 생성되겠냐라는 거죠. 보이시죠? 어디까지? 아, 얘랑 뭐 할 때? 접할 때가 되겠지. 이쪽도 접할 때가 되겠다는 거죠. 그때가 최대로 Q가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때 형태의 요만큼이 우리가 만족하는 도형의 길이, 즉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항상 중심하고 연결시켜야겠죠. 됐어요? 그럼 항상 우리가 뭐냐? 이 중심각에 대해서 이 각, 보이세요? 이쪽에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얘는 뭐다? 절반이 돼요. 즉 얘가 세타면 얘가 2세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실제로 저쪽에 세타를 구합시다. 저쪽에 세타를 구하면 뭐냐면 0,4를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 타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만 구한다면 됐어요? 기울기만 구한다면 우리는 결국엔 이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우리는 뭐다? 0,4를 지나면서 이 타원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됐죠? 자, 요게 이제 결국에는 목적의 기울기입니다. 아셨어요? 목적의 기울기.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게 맞냐면 우리는 기울기만 구하겠다라고 하세요. 이 문제도 아시겠지만 이 접점을 찾아서 해당하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지만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이용했다? 기울기만 구하자. 그래서 풀이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0,4를 지나면 기울기가 모르는 직선이 타원과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야? Y는 기울기를 몰라요. Y는 mx, 0,4를 지난다? 4. 이렇게 해서 결국 얘가 어디랑? 5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1과 뭐한다?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 뭐예요? y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얘를 x에 대해 2차 방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0이라고 하면 그때 m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 답지에도 나와 있을 건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냐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기울기가 m일 때 타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걸 쓰니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뭐냐? 이런 과정들은 답지 있으니까 우리가 기울기 공식을 써서 풀어볼 겁니다. 얘랑 접하면 결국 m인 접선. 그것이 얘가 된다. 지금 뭐예요? y는 mx 플러스 마인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보다 b제곱 1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4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4가 된다면 5m제곱 더하기 1은 16이 되는 거니까 m제곱 보이시나요? 얘가 3이 된다. m제곱이 지금 3이라고요. 그러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쉽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얘는 지금 음수 쪽인 거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의 각이 몇 도가 되냐면 60도가 되는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쪽은 당연히 3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겠고 여기는 총 120도의 각. 즉 호도 벌어오죠.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거죠. 됐죠?
따라서 우리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자 답은 L이라 그래서 L은 R 세타 1 곱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해낼 수가